남풍시 IC입니다. 약 1km, 시속 110km 구간 변속이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진짜 피트니스도 하고 싶어요. 맨몸 운동 강의도 강사님 모셔가지고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개되면은, 와, 요거서 천재다. 용찬도 천재다. 할 거예요. 유인남 팟캐스트에 나온 용찬우는 평생 왜소했던 컴플렉스 때문에 바디 프로필의 단점을 지적하는 듯 하면서 덩치 큰 헬창들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체조선수 같은 몸이 최고인데, 이런 몸을 만들려면 맨몸 운동을 해야 한다는 운동상식에 완전 어긋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조금만 알아보면 체조선수는 굉장히 근육질의 몸으로 이런 몸을 만들려면 헬스가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찬우는 왜 체조선수 몸을 만들기 위해 맨몸 운동을 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을 했을까요? 이는 용찬우가 최근 차린 교육회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네. 글쓰기 마스터 클래스. 인간이 인간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재산, 가정, 건강. 그래서 작동하는 한 명의 남자로서 이 재산, 가정, 건강을 쟁취해야 되는데 가정 파트에 해당하는 게 지금 레드필링이 하는 강의. 이거는 이제 재산 파트겠죠.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니까. 나중에는 진짜 피트니스도 하고 싶어요. 맨몸 운동 강의도 강사님 모셔가지고 하고 싶고. 제가 처음에 운동할 때 두 개 했거든요, 턱걸이. 근데 이제 15개. 오늘 아침 15개 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 맞는 최적화된 근비들. 그거는 맨몸 운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개되면은 와, 이거는 천재다. 용찬우 천재다. 또한 용찬우는 맨몸 운동이 더 건강하다는 증거가 있다는 질문에 근거는 차고 넘치고 곧 강의 런칭한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회원 전용으로 재산, 가정 그리고 건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설적인 암살자 집단인 어쌔신 아사신의 창시자 하산의 사바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어쌔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쌔신은 암살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 게임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어쌔신은 사실 실존했던 중동의 암살단 아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유래라기보다는 어쌔신이라는 단어가 아사신을 뜻하는 말이죠. 아사신은 오늘날의 이란 북부 에베르즈 산맥에 자리한 알라부트에서 탄생했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란, 이집트,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며 중동 전역은 물론 유럽에도 널리 악명을 떨친 조직입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물록에도 이들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죠. 특이한 점은 이들은 얼마 전에 다른 문바의 암살단처럼 종교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아사신은 이슬람 시아파의 분파인 이스마일파에서 갈라져 나온 니자리파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니자리파의 창시자이자 아사신의 창시자가 하산의 사바의죠.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악명 높은 중동 최초의 암살단을 창시하게 된 것인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하산의 사바의는 1050년 페르시아의 도시 쿰에서 태어났습니다. 쿰은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로 하산의 가족들 역시 시아파였죠. 잠깐 설명하자면 이슬람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 크게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이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죠.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쪽은 순위파가 되고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쪽은 시아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로나뉜 이슬람은 현재까지도 분열되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순위파의 종교 지도자는 단순히 종교 예배를 관장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는 곧 정치와 사법권을 모두 가진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며 신성하고 초인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현재 약 85%의 이슬람은 순위파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아파 그 중에서도 열두 이만파였던 하산과 하산의 가족은 하산이 7살 때 지금의 테헤란 남쪽 도시 레이로 이사합니다. 당시 레이는 시아파의 분파 중 하나인 이스마일파 선교사들의 거점지였는데 하산은 이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17살에 시아파 열두 이만파에서 이스마일파로 개종하게 되죠. 이스마일파는 시아파에서 두 번째로 큰 분파로 시아파의 제6대 지도자가 사망 후 그의 장남 무하마드 이븐 이스마일이 제7대 지도자가 되며 일어난 파입니다. 대단히 학구적이었던 하산은 레이에 사는 동안 더 이상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스마일파 교리를 공부하는 동시에 철학과 천문학, 수학, 언어 등을 마스터했죠. 얼마 안가 하산은 이스마일파 교단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이를 방문한 이스마일파의 주임 선교사는 당시 17살이었던 하산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임명까지 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스마일파가 세운 파티마 왕조가 있는 카이로에 가서 교리를 더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산은 바로 카이로로 가지는 않았으나 1076년 종교 탄압을 받고 결국 레이를 떠나게 되었죠. 당시 페르시아 지역은 세주크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주크 왕조는 국교인 순위파를 강력히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아파는 이단으로부터 탄압당하고 있었죠. 이스마일파 교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하산은 당연히 신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레이를 떠나 하산은 페르시아의 이스파한과 이라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팔레스타인에 여행하다가 약 2년 만인 1078년 8월에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게 되죠. 하산은 약 3년 동안 이집트에서 머물며 공부를 계속했고 선교사가 되어 이슬람 신앙을 전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도 조용한 동네 내 난이었습니다. 당시 파티마 촬영 터널